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를 부탁해 시간에 오늘 리피님이 위탁하신 YF-29 듀렌달 발키리 파이터 모드 랑카마킹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리뷰는 아인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걸로 기다린 여정이 끝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그렇습니다. 발매는 2011년 2월 26일에 했습니다. 이전 녀석들과 마찬가지로요. 극장판을 기념해서 발매한 녀석인데요. 참고로 반다이 프라모델 중에서는요, 반다이 프라모델로 존재하는 YF-29는 이 파이터 모드 시리즈가 전부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은 프라모델로 갖고 싶다 싶으시면 이걸로 사야 돼요. 어쩔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건 쉐리마켓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진짜 처음에는 극장판 발매 방영 준비하면서 YF-29 프라모델 발매할 거다, 우리 완전 변형 파이터 그 발매할 거다 그거 했다가 돌연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네, 뭐 여러모로 이제 이 파이터 모드 시리즈 달려오긴 했는데요, 이걸로 끝입니다. 드디어. 네, 파이터 모드 시리즈가 총 6개입니다 YF-29 알토기, 쉐리마킹, 랑카마킹, VF-25 알토기, 쉐리마킹, 랑카마킹, 여기 6개인데 예, YF-29 알토기 빼곤 다 했어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네.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쉐릴과 마찬가지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비 없는 실의 난이도, 품질, 그리고 함께 밀려오는 처음 깠을 때 그 설렘과는 정반대의 그 모습. 야, 이 실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네, 엄청난 실의 난이도. 엄청났습니다, 정말. 예, 완성하면 분명 이쁘지만 과정이 너무 힘든 그런 프라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랑카마킹 버전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쉐리마킹과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와우! 파란색깔 기체와 초록색의 기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취향이신가요? 초록색과 파란색이 뚜렷하다 보니까 네, 색이 너무 대비되잖아 이거. 그쵸? 근데 그만큼 이색적인 그런 파이터 모드가 아닌가, YF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일단 랑카마킹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킹, 아무래도 그냥 이 마킹 버전이다 보니까 마킹 실들이 아주 독창적이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가운데 있는 엄청난 랑카의 크기. 쉐릭이와 마찬가지로요, 엄청난 실이 한 장입니다. 이렇게 실이 한 장이 한 장이에요. 요만큼 실이, 모르겠다 이게. 내 손바닥만 하더라 진짜. 자, 난이도가 자비가 없습니다. 예, 자비 없는 것도 모자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 조립하실 때, 붙이실 때는 아주 주의를 요하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이제 별도로 실을, 여기까지만 실이 붙어있는데 무릎 실도 따로 있고요, 여기에 여기까지 마찬가지 반대쪽도 여기까지 잘리는 실인데 중간에 구슬을, 비눗방울인가요? 예, 뒤에 더 구슬을 이어붙여주고 고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랑카의 그 뭐 작별의 날개에 보면은 이 랑카가 콘서트를 해요. 예, 콘서트 복장 버전입니다. 이게 뭐였지? 이 그 무지갯빛 곰곰이었나 보였나. 여전히 참 공명 센스는 정말. 예, 그 일본어로 하면 이뻐요. 니지로 쿠마쿠마였나? 뭐 그렇지만 내용물이 그거 아니야. 그쵸, 무지갯빛 곰곰. 그니까 해석하니까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 예. 문제는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데 보면은 디테일한 게 되게 이뻐요. 잘 보면 이게 VF-25예요 알토기. 야, 또 깨알같이 저걸 저기다가 그려놨네. 그죠. 그것도 있고 정말 귀여웠던 거 사자. 헐. 뭐야 저거. 이상한 사자가 한 마리 여기 있어. 충격적이에요 이거. 이거랑 이 날개, 이 수직 날개 바깥쪽에는 아이군이 양쪽 다 아이군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이쁘죠? 이것도 이거지만 정말 디테일함에 놀랐던 부분 또 하나. 이 조그만한 이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쉐릴입니다. 헐. 예. 네, 쉐릴이 있고요. 반대쪽에 날토가 있어요. 여기 날토가 누워 있어. 다 모아놨네 그냥. 심지어 얘들은 조금 더 큰 실로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큰 애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서 조그만한 SD 형태로 또 이제 추가로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킹에서 제가 정말 놀랐던 점, 가장 크게 놀랐던 점, 이 밑에 보면은 핸드폰이 핸드폰이 초록색 핸드폰과 노란색 핸드폰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것도 실이 한 장이에요. 이 날개 한 장에 붙는 게 실이 한 장이에요. 또 랑카 사인이랑 함께 이 콘서트 복장에서의 키 나왔던 그 키도 붙어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극혐이었던 부분이 앞부분의 이 분홍색입니다. 실 하나, 둘, 세 장에 네 장, 하나, 둘, 세, 네 장, 네 장의 실로 요 분홍색 테두리를 지은 라인 했어요. 때문에? 네, 이 라인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붙이다가. 와 진짜 이거 쉐릴 때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 품질이 좀 별로예요. 접착력이 매우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되게 매달 그냥 기가 밋밋한.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쁜 녀석이에요. 뭐 근데 포인트 또 안 좋은 포인트 이 무릎에 발목 가드죠. 앵클 가드의 실 부분 이것도 이게 접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막 찢어질라 그래요. 벗겨주고 막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써 벗겨질라 그러는 쉐릴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이 수많은 실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어디요? 캐노피. 아 캐노피 어디서 많이 본 색깔이 아닌가요? 난닝의 색깔이네 이거. 그쵸? 어디선가 아까 여기선가 봤던 것 같은 그런 색깔이죠? 그쵸? 잘 봐요. 캐노피에 보면 여기 눈이 붙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조그맣게 동그란 게 두 개 붙어 있죠? 그리고 앞에 발이 있습니다. 발이 되고 돼 있습니다. 캐노피가 아이군이 아예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되어 있어요. 역대가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이 오리지널 기체잖아 그러면. 매우 놀랐습니다. 와.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킹들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쉐릴 마킹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엔 무장을 좀 볼까 합니다. 네, 무장으로는 중량자 빔건포드 트윈 배형 MD 빔캐논 25mm 고속기관포가 있습니다. 짜잔. 네 여기 중량자 빔건포드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YF의 주 빔 무장이죠. 동일하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뭐. 그죠? 동일한 라이플. 기존 YF는 다 쓰는 동일한 라이플입니다. 수납하기 위해서 앞에 조인트가 달려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윈 은폐형 MDE 빔 캐논. 기억나시나요? 이 뒤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예, 여기 두 개 이상은 캐논 부분이 이렇게 들려서 트윈 빔 캐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는 은폐형이다가 이게 배틀로이드가 되면은 등짝에 전개가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mm 고속기관포.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예, 매뉴얼에서는 어딨냐? 어디갔지? 예, 여기 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네, 여기 실입니다. 요거 17번과 18번 실입니다. 이게 25mm 고속기관포입니다. 네, 몰드로는 예, 전혀 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을 붙여주셔야 한다는 사실. 여기입니다. 요 자리. 네, 그렇습니다. 무장 뭐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 기믹으로 베이스를 좀 보도록 할까 합니다. 베이스. 짜잔, 언제나 똑같은 베이스죠. 네, 항상 VF 때도 그랬고 YF 때도 똑같은 그런 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빔캐논 부분을 위에 올려서 고정을 하지만 얘를 빼서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액션 베이스 2! 살아 액션 베이스. 그렇습니다. 살아 하나 더 살아 액션 베이스 2에다가도 올려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역동적인 형태의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큰 장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액션 베이스를 꼭 사셔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액션 베이스가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0분의 1 YF-29 듀렌달 발키리 파이터 모드 랑카 마킹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걸로 끝이네요. 지금요, 드디어. 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YF부터 리뷰를 했으면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네, VF가 좀 더 쉬웠거든요. 마무리를 쉬운 녀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립 자체는 재미있었는데요. 이제 엄청난 실의 난이도에서 힘이 쭉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그래도 꽤 재미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YF-29 나머지 하나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색깔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돌려받으신다면 꼭 다 함께 전시한 사진을 인증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위탁해주신 리피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나도 위탁을 하고 싶다. 내 피규어 프라모델도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어떤 제품을 위탁하고 싶은가와 함께 문의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더올리게 재룡이었고요. 아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보실. Oh, 항상 너와